3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정주 선수가 나오는 하나카드 그리고 다니엘 산체스의 SY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두 선수는 이제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겠는데요. 4라운드 때 신정주 선수가 다니엘 산체스에게 15대13으로 승리했습니다. 2.143 하이런 4점을 기록한 신정주 선수의 승리. 그러면서 팀 리그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초구 이번엔 들어갔네요. 조금은 행운의 득점이 된 느낌이죠. 위험했죠. 네, 키스도 있을 뻔했고요. 1세트 때는 아예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1목적구가 2목적구를 치는 키스가 발생했었고요. 그거를 감안해서인지 이번에는 조금 얇은 두께를 사용했는데 퍼쿠션으로 이동할 때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네. 불안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빗나가네요.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보기가 나올 수 있지만 1목적구와 2목적구보다 조금 더 낮은 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줬고 남은 전진력이 진행을 했는데 밀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3쿠션 이후에 더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네요. 신정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정확하게 성공. 신정 선수의 단식 성적은 4승 3패 1.38로 기록 중입니다. 하이런은 7점. 그리고 맞대결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조금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키스 타이밍을 잘 제거해줬고요. 출발은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파랑공이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득점이 되는군요.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목적구는 어차피 저쪽으로 빠지는 그런 두께를 설정하긴 했지만 조금 아슬아슬하게 빠진 것뿐이죠. 키스가 될 뻔했습니다만 잘 빠져나갔고 득점 성공하는 신정주 연속 2득점. 조금은 난해한 배치가 섰습니다. 단장단 비껴치기를 겨냥하나요? 회전력 억제를 많이 시켰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속 2득점에 성공한 신정주 선수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초반 공격에 있어서 초반부터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컨트롤 천천히 치는 속도감을 유지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2득점 후 마지막 공격은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신정주 선수가 조금은 강한 힘을 쓰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체스 득점 했습니다. 1세트에 한 점도 내지 못한 산체스 선수 아니겠습니까?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치욕스럽네요. 단식 경기에 나와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단식에서 2승 2패, 맞대결에서 5승 3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뒤돌리기. 이거 빗나가나요? 짧게 빠져나가는 산체스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공이죠.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실망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죠. 본인도 느끼겠죠. 굉장히 허탈하다. 허무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파란 공 먼저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 분위기를 점점 더 끌어올리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쓰리뱅크 샷이 득점이 된 이후에 또 고스란히 1목적구와 2목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빠른 속도감을 사용하지 않은 건 파란볼이 조금 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밀림을 만들기 위해서 부드러운 속도감을 사용해 줬고요. 연속 뱅크샷. 또 들어갑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신정주 선수. 뱅크샷 2개 성공했습니다. 두번 연속 이렇게 부드러운 속도감을 사용해서 득점을 했다는 거는 테이블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신정 선수가 쓰리뱅크 샷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얍, 떨리기. 와, 좋습니다. 아름답게 들어갔습니다. 뭔가 하나카드 선수들이 하이런을 너무 쉽게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이런이 터지면서 5점 더 추가했습니다. 7대 2. 아, 한번한번더더 갑니다. 힘이 아, 아슬아슬. 아. 아, 안 맞았어요. 야, 쭉 밀어내면서 횡단샷을 시도했었던 신정주 선수였습니다. 재회전을 주면서 얇은 두께로 첫 번째 각은 크게 키워놨고요. 그 다음에는 공의 스피드 때문에 반발력이 적용이 돼서 각을 잘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좋은 해법이었는데 정말 아쉽게 빠졌죠. 네, 패션 코너 쪽으로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득점 7대 3. 1세트 때 했던 산체스 선수의 실수들, 2세트 때 허무하게 지금 현재 3세트 때 허무하게 빠졌던 실수들을 조금 빨리 잊어내야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메이크 넣어치기 정확합니다. 뱅크샷이 터지는 산체스입니다. 5라운드 들어와서는 이 3세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1세트 때 출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좀 조심스럽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두툼한 두께로 옆돌리기가 빗나갔습니다. 이것도 짧게 빠지네요. 또다시 실망스럽게 자리로 들어가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두껍게 각도를 만들어냈고 3 쿠션, 4 쿠션, 5 쿠션으로 진행할수록 조금씩 짧아지는 게 짧게 빠지는 또 모양이 나왔고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앞서가고 있는 신정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성공. 공타 없이 3이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정주 좋습니다.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일목적구를 횡단으로 킷을 먼저 제거했고요. 각도 또한 뭐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흰볼의 오른쪽을 겨냥하면서 뒤돌려치기를 시도합니다. 넘어가는군요. 쿠션에 일목적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한정적인 내용도 조금 있었고요. 회전력 조절이 관건이었는데 회전이 조금은 많이 전달이 됐네요.
이번 공격에서는 1득점의 신정주 선수였습니다. 공간이 네. 또 쿠션으로 맞았네요. 짧게 진행을 예. 해버렸습니다.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일적국인 흰공의 키스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대회전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서는 신정주 선수 타임아웃.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두껍게 사용하려면 조금은 강한 배팅력이 필요하고요. 얇은 두께로 파란 공의 오른쪽 편으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예민한 컨트롤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불러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 잘 잡았습니다. 흰 공은 잘 빠져나갔고 내공의 진로는 정확하게 파란 공 쪽으로 갔습니다. 신중하게 공격하고 있는 신정주 득점 성공. 정확한 동선으로 키스를 잘 제거했고 이 과정이 굉장히 예민한 컨트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또 잘했고요.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신중하게 아주 잘 해결해냈습니다. 좋아요. 10점에 올라서는 신정주입니다. 1, 2세트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나카드의 그 분위기를 신정주 선수가 잘 이어가고 있군요. 많은 밀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각이었기 때문에 되려 더 많이 밀어주면서 자신 있는 득점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초콜루의 오늘 기운이 셉니다. 예. 김가영에 이어서 신정주까지 이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하나카드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뱅크샷 나갔습니다. 뱅크샷 아주 좋았었는데 득점 연결되진 않았네요. 자신감 있는 공격이었고 일목적과 쿠션에 가까워서 조금은 예민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가 맞게 되면서 조금은 길게 진행했고요. 그래도 신정주 선수의 3세트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아, 또 하나 나와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칫하면 또 짧을 뻔했습니다. 약간 투박한 산체스 선수의 공격입니다. 두터운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전력이 조금 살아남아 있었고요. 회전이 조금이라도 억제가 됐고 조금 모자랐다면 짧게 또 돌아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었고요. 다행히 득점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뱅크샷. 오, 안 맞았어요. 지금은 또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퍼쿠션 뱅크샷을 시도한 공이었는데 큐를 들고 코너 부근을 찍으면서 많은 양의 회전을 잘 전달을 시켰는데 회전 전달과 각도가 조금은 더 많지 않았나 싶었네요. 뭔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의 3세트입니다. 오, 살짝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맞았네요. 한계각을 아주 잘 만들어냈는데 굳이 득점이 되지 않은 요인을 꼽자면 정말 조금 빠른 속도였지 않았나 싶네요. 아깝습니다. 살짝 빗나가는 신정주 선수의 공격.
두툼하게 득점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득점. 아, 뭔가 좀 연속 득점이 팍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산체스 선수는 계속 단발 공격으로 끝나고 있고 이번 3세트에서는 이제 3연속 득점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목적구와의 거리가 멀었고 일목적구와 쿠션과의 거리도 멀었는데 아주 살며시 분리각을 잘 만들어냈죠. 반대전을 사용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컨트롤 아주 잘 해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산체스 선수가 운이 없군요.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였기 때문에 반대회전을 사용해서 회전력을 억제가 아니라 되려 반대회전을 많이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각도를 만들었는데 각도 형성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모자르네요. 속상합니다. 산체스 선수 한숨을 많이 쉬고 있죠. 더블 쿠션 득점. 신정 선수는 할 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있어요. 대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아주 얇은 두께를 설정을 잘 했고요.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력 또한 아주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상대 선수가 산체스 선수인 만큼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을 거고 한데 산체스 선수가 지금처럼 조금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정 선수는 침착하게 또 득점을 성공을 잘 해내고 있죠. 탈출하지 않고 내공은 잘 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야, 이 파란 공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네. 튕겨져 나갈 뻔했어요. 공이 점프를 하면서 양쪽 공이 뭐 다 쿠션 나를 맞고 와 공이 아주 발딱발딱 뛰어갑니다. 수구도 이미 바닥에서 3 쿠션을 만들었네요. 뭐 바닥 쿠션 수까지 합치면 6 쿠션 정도가 될 겁니다. 아주 독특한 샷이 나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게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또 한 번은 시끄럽게 한 번은 조용히 럭키샷이 나오는군요. 흐름이 참 당구라는 게 흐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장쿠션 쪽으로 향하려고 했던 공인데 여기서 키스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단쿠션을 먼저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또 독특하게 득점 성공했고 응우현 선수가 굉장히 수줍네요. 네. 부끄러워했습니다. 데크샷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13점에 올라온 신정주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고 공이 되려 밀렸죠. 조금은 더 가벼운 듯한 컨트롤을 보여줬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13대 7 산체스 선수의 반격. 한 번 더 도는 것까지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득점 성공하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포쿠션으로 직접 득점이 될 수도 있지만 빠지더라도 돌아서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이목적구가 있었고요. 그걸 또 아주 완벽하게 이용해냈습니다. 걸어치기로 갑니다. 깨끗한 핑크샷이 나왔습니다.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산체스 선수의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의 불운이 따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뱅크샷 이번 세트 두 개째. 다니엘 산체스 타임아웃. 배치가 계속해서 쉽지 않은 배치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란 볼을 걸어서 득점을 시킬 수도 있고요. 노란 볼 빗겨치기도 가능해 보이지만 쿠션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한 두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란 볼 쪽은 자세가 안 나오고요. 시원하게 한번 터졌으면 하는데요. 얇게 걸어치기로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산체스 선수 10점. 오늘 뭐 어려운 배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좀 실수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직접이 아닌 5 쿠션 정도로 뒤쪽으로 바라본 걸어치기 공격이었는데 내 생각보다는 조금 얇게 맞았다 라는 또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아, 성공. 좋습니다. 14점 신정주 세트 포인트입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일단 앞서가면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14점에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신정주 선수는 조금은 뭐 심리적으로 편안한 배치들을 받고 있고요. 또 침착하게 해결을 네. 잘 해주고 있죠. 제가 마무리 될 수 있겠는데요. 옆돌리기 마무리 성공. 좋습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신정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